네,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. 특징적이었던 것은 백신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. 모더나의 CEO가 시장에 압박이 됐습니다. 이 모더나의 CEO는 이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.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. 이 관련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1, 2년 안에 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모더나의 주가는 6%가 넘게 빠졌지만 치료제와 관련한 화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2%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. 머크도 마찬가지로 이 현지 시간 30일 오늘 이 긴급 승인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번째 뉴스는 메타인데요. 영국 측에서 메타 측이 사진 검색 플랫폼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와 함께 메타의 주가가 3%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. 영국 측에서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영국 측이 이렇게 빅테크의 기업 인수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버 먼데이가 모두 다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.2%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물류난 때문이었는데요.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일폭이 크지가 않았고 물류난 역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품절된 상품들이 많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어도비 측에서는 사이버 먼데이 자체는 부진했지만 연말까지의 전망 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다시 한번 트윗을 남겼는데요. 내년 초에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업데이트된 제품의 로드맵을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배런스 측에서는 테슬라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의미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이 시장이 1%가 넘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주가가 방어가 됐습니다.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.